이게 미치고 먹어요. 석진 씨,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이렇게 로맨틱한 데이트는 처음이에요. 그래, 완벽해. 오늘은 데이트 비용도 넉넉하고 제대로 근사한 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. 어, 김 PD, 편집 끝났습니까? 네. 더운데 아이스크림 좀 드시겠어요? 어, 제가 이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? 제가 김 PD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자, 먹어요. 미안해요, 김 PD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김 PD, 거기 아이스크림 묻어서 절대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. 맹세합니다. 아니, 맹세합니다. 알았어요. 화장실 가서 좀 닦고 올게요. 아, 어떡하지? 아, 설마 김 PD가 날 이상한 놈으로 오해하는 건 아니겠지? 아니야, 김 PD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. 아, 왜 하필이면 아이스크림이 거기 떨어져갖고. 나랑 여왕님의 만남은 로미오와 줄리엣, 춘향이와 이도령의 만남처럼 운명 같았지. 누구야? 아버지하고 김 작가님 식사요. 아, 여기다 놔. 내가 애들 엄마 먼저 보내고 20년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. 말도 안 돼. 풍파동 카사르바 셨으면서 운명처럼 여왕님을 만나 불같은 사랑을 나눴지. 그래서 여왕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.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. 얼마나 감동의 도가니 탕이었는지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니까요. 다이아몬드 반지요? 보약 주시면서 프로포즈 하셨잖아요. 그리고 오늘도 난 징글징글하게 여왕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혼인신고도 아직 안 하셨으면서 무슨? 김 작가 알았죠? 나랑 여왕님의 로맨스는 영화처럼 징글징글하게 로맨틱하게 화끈하게 써줘요. 여성 독자들이 보고 유정을 한 남자한테 홀딱 빠지게. 그치만. 그치만에 무슨 그치만. 지필계약서 11조 1항. 네, 알겠어요. 쓸게요. 아버지. 김 작가님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무리 그래도 창고에 가면... 아, 그래야 빨리빨리 쓸 거 아니야. 응? 나는 이 계약서에 쓰여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넌 상관마. 김 작가랑 친하다고 너 편히 봐주고 그랬다. 알지? 아, 알았어요. 아니, 안 그래도 영화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? 지난번에 김 PD가 지나가듯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.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? 고마워요. 아닙니다. 김 PD를 위해서 영화를 찾는 것도 팝콘을 사는 것도 저에겐 다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. 새벽부터 편집했다더니 피곤했나 보네. 사람이 이렇게 예쁘게 잘 수 있다니.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여자야. 팝콘 가루가 묻어있네. 괜히 건드리면 김 PD 깰 텐데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닙니다. 김 PD 입에 여기 팝콘 가루가 묻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뛸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김 PD가 팍 깰까봐 제가 후 불어주려고 했는데 후 불어주는 사이에 김 PD가 눈을 팍 뜨는 바람에 절대 뽀뽀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닙니다. 진짜예요. 저 잠깐 나가 있을게요. 김 PD가 내가 뽀뽀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. 아, 왜 하필 팝콘 가루 거기 묻어가지고. 이게 아무래도 좀 튀는 것 같은데? 아이, 이 것들 다 붙이면 지루하잖아. 이럴 땐 이 앞에서 카! 열 프레임만 주고 다시 또 카! 하루 또 카! 야! 역시 우리 선배님
편집 포인트를 하셔. 아, 저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? 아, 잠깐. 아, 이 씬은 더 늘렸어야지. 이럴 땐 디졸브. 디졸브요? 그래! 디졸브! 예, 선배님. 루피디, 뭐 어떻게 된 거야? 내가 오늘 우리 팀 지원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. 김 PD가 말 안 했어? 네? 수현 선배가 깜빡했나 보네. 아, 수현 선배가 말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. 제가 잘못한 거니까 선배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. 예,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. 네?